이제 아무래도 그 원래 쓰던 안경이 이제 제가 잘때좀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니까 그 안경 다리가 부러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안경을 쓰게 되는데 이 안경이 이제 18년도 때 투신 선수가 사준 건데 그때는 쭉안 쓰다가 이제 갑자기 안경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당장 연습은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있는 안경 쓴 건데 그래서 이 안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저희가 이제 일단 그동안 경기력이 좀안 좋았었는데 이제 2대 0으로 이겨서 참 다행인 것 같고 이제 다음 경기도 계속 기세에 이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좀 각자 하려 하는 플레이가 있는데 이제 그 플레이들을 계속 말을 했는데 이제 좀 서로 계속 하고 싶은 플레이만 해서 좀 이제 서로 의견이 잘 합쳐지지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씩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천천히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냥 뱀픽 들어갔을 때는 라인전 자체는 이제 저희 팀이 유리하다 했었는데 이제 1렙에 좀 사고가 있었나 본데 그때부터 좀 주도권 없다고 이제 콜 나오면서 좀 게임이 약간 저희 쪽이 좀 힘들어지면서 약간 그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도 중반에 좀 약간 탑 쪽에서 역경도 그렇고 한타도 그렇고 다들 잘한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사실 드레드 선수도 막 스크림을 그렇게 막 스프릿 선수보다 많이 한건 아니라서 작년에 문제점이 그렇게 막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시즌에 이제 주전으로서 계속 뛰다 보니까 좀 서로 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제 콜도 잘안 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 좀 고치면서 하니까 저희 팀다좀 같이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아무래도 그때 카이사가 탑에 보이기도 했고 이제 저희가 미드 선푸시하고 미드에 신드라가 이제 보일 타이밍이기도 해서 이제 거의 100%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좀 핑크 안전하게 지우고 이제 빠질 생각이었는데 그때 상대가 물어서 좀 싸움이 좋게 열린 것 같아요. 이제 그냥 다른 팀들도 약간 선픽하기 좀 무난할 때 그럴 때 약간 뽑는 것 같아요. 이제 다리우스는 솔직히 옛날부터 좀 많이 했던 챔피언이라서 그냥 저랑은 이제 잘 맞고 그냥 메타 따라서 쓸 수도 있고 뭐안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2세트 때 초반에 힘들긴 했는데 이제 상대가 바론 치면서 그때 좀 교환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천천히 한타 잘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한타를 좀 잘했던 것 같아서 그때부터 좀 게임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상대가 아무래도 바론이 좀 카이사가 빠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론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아요. 솔직히 두 선수가 와서 생활이 변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사를 했다 보니까 좀 그전에 하던 생활과는 좀 다르게 하고 있고 이제 딱히 뭐 크게 막 변한 점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작년에 비해서 약간 생활하는 공간? 약간 그런 게좀 변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사실 플레이는 이제 다른 선수들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메타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다들 메타 따라가려고 크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아무래도 좀 최대한 선수 이해해 주시려고 좀 선수 편하게 해 주시려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자유롭게 그렇게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강남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주변에 약간 편의점 같은 게좀한 3분 거리, 5분 거리 있어서 그거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아무래도 그 원래 쓰던 안경이 이제 제가 잘때좀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니까 그 안경 다리가 부러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안경 쓰게 되는데 이 안경이 이제 18년도 때 투신 선수가 사준 건데 그때는 쭉안 쓰다가 이제 갑자기 안경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당장 연습은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있는 안경 쓴 건데 그래서 이 안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나르가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옛날에 나오던 챔피언들이 그때 나르 상대 뽑이랑 좀 달라진 게 이제 나르가 좀 많이 세졌더라고요. 메가 나르 때. 그래서 좀 옛날이랑은 막 크게 비슷하진 않고 조금씩 조금씩 좀 세세한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. 이제 저희 계속 하던 대로 좀 최대한 팀합 맞추면서 좀 상대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저희가 최근 연승하긴 했지만 막 그렇게 깔끔한 경기력으로 이긴 건 아닌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고 준비 많이 해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